오늘은 간내 당관암 정기 검진이 아닌 국가 건강 검진인 자궁건강 검사를 받기 위해 무료 검사 가능한 근처 산부인과에 간다. 1988년 짝수해에 태어난 나는 2020년 짝수해로 검사 대상이다. 요양병원 입원 중에 타병원 진료를 받게 되면 요양급여 의뢰서를 가지고 방문해야 한다. 현재 입원 중인 요양병원에서 의뢰서를 발급받았다. 잘은 모르겠지만 2019년 가을쯤부터 요양급여 의뢰서 없이 본병원에 갈 경우 산정특례 적용이 안 되어 큰 비용을 계산해야 하는 난감한 상황도 있었었다. 다행인 건 요양급여 의뢰서 없이 타병원을 갔을 경우 입원 중인 요양병원에 연락해서 요양급여 의뢰서를 팩스로 의무과에 전달하면 그 상황을 바로 해결할 수 있었다. 나는 사실 오늘 자궁경부암 검사만 받고 돌아가지 않을 생각이다. 암 진단을 처음 받았을 때 앞으로의 미래를 장담할 수 없다는 막막함에 포기했었던 바램. 아기를 가지는 것. 나는 오늘 암 환자가 아닌 한 명의 여자로서 임신이 가능한 상태인지 알아보기 위해 다양한 검사를 하려 한다. 간 절제술을 해주셨던 의사 선생님 말씀으로는 굳이 5년을 기다렸다가 가지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해 주셨지만 항암과 방사선 그리고 수술, 3개월마다 받고 있는 CT, MRI 검사 등등 아이를 가지면 안 되는 몸 상태가 이미 된 건 아닌가 하는 걱정. 어떤 진단이든 이젠 제대로 받아들이고 싶었다. 간단한 상담 이후 진행하기로 한 검사는 여성 생식기 초음파, STD 12종 검사, 액상세포진 검사, CBC 5종. 검사를 했고 결과는 3일 후 들을 수 있었다. 검사하러 갔던 날과 같아 보이겠지만 다른 날 엄청 떨렸다. 오후쯤 병원을 가니 검사 날과 다르게 사람들이 많았다. 정기검진 받으러 온 임산부와 남편인 것 같았다. 뭔가 기분이 이상했다. 계속 보고 있으면 부러질 것만 같은 기분이 들어서였을까. 나도 모르게 고개를 떨구었다. 유방암의 경우 암치료 전에 난자보관 할 것인지에 대해 물어보는 의사들이 있다고 한다. 나는 그런 제안을 들어본 적도 없고 알았을 땐 이미 치료가 시작된 이후였었다. 후회해도 소용없는 거 알지만 너무 안타까웠었다. 다행이다. 앞서 산부인과 얘기를 담은 거 말고는 제가 뭐 결혼이나 아이에 대해서는 얘기를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결혼 생각이 있고 아이도 낳고 싶습니다. 그거는 암 진단을 받은 이유도 사실 같아요. 고민은 다시 했었어요. 암 환자가 아이를 가지는 건 너무 위험하니까. 그리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제가 가진 아이가 말이 씨가 될 수 있으니까 아끼겠습니다. 아무튼 여러 고민을 정말 많이 했었어요. 그래도 되나? 나는 결혼해도 될까? 아이를 가져도 될까?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결론은 아는 이제 주치의 선생님들이랑도 아기를 가질 때 전문의들 그리고 삼산병원에 이제 수술해 주셨던 의사 선생님 등등 많은 전문가들에게 의견을 구한 이후에 준비를 할 생각이고 아직 많이 남은 일이지만 많이들 걱정하실 것 같아요. 아무래도 뭐 의견이 갈려지기도 하시겠죠. 아이를 가지지 않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도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안전하게 그리고 전문의한테 얘기를 다 듣고 난 이후에 결정을 할 거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셨으면 좋겠고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많은 20, 30대 암 환자들 분들도 저와 같은 심정이실 거고 걱정이 많으실 텐데 절대
희망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사실 힘들 때 그런 생각 많이 했어요. 그냥 생각은 자유롭잖아요. 내가 어떤 생각을 하든 그것에 대한 것은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상상은 뭐든지 할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결혼과 아이 이런 생각을 하면서 버텼던 시간도 있었어요. 단지 지금 암환자로서 계획이 조금 미뤄졌지만 언젠가 꼭 이룰 거라고 생각하면서 힘든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그러니 여러분들도 치료 받으실 때 좀 더 나은 미래를 생각하면서 이겨내시길 바라고, 저 또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에게 건강한 아이가 태어나는 모습을 꼭 보여드릴 수 있도록 저의 건강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